이번에는 서산시에 있는 정순왕후 생가와 더불어 경주 김씨 고택에 다녀왔습니다. 두 고택이 담을 사이에 두고 같이 붙어 있으며 전형적인 미음자 구조의 가옥이었습니다. 정순왕후,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가 돌아가시고 얼마 뒤 15세의 나이에 66세인 영조의 계기로 왕실에 들어갔었죠. 따지자면 정조의 할머니뻘이며 드라마나 영화에선 정조와 또는 혜경궁 홍씨와 트러블이 있기도 했지만 정순왕후 입장에서 기록된 정사가 아니므로 뭐 또는 모르겠습니다. 정치는 여기까지 하고요. 어쨌든 역사의 한 페이지이니 그래서 다녀왔습니다. 아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가실 때 두 가옥 모두 누군가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하실 때 나름의 에티켓이 필요하겠습니다.